사람 우리 정태 출신 노래 중에서 떠나가는 배를 노래 부르시면서 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자, 이 홍포도 배가 떠 있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임진강. 아, 이쪽이 무슨 임진강 맞지? 예. 그대로 이번에 제대로 알고 수술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보니까는 도망가. 안목권까지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확실한 임진강입니다. 아, 멋있네. 자, 임진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6.25가 반발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인데, 자, 이 임진강은 50여 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민통선 지역에다 해제된 지가 불과 8-9년 정도밖에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서 기암 절벽도 빼어납니다만은 52여 년 동안 매일 속에 있는 역사를 위해 경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 45분에 걸쳐서 유랑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가시면서는 우리 임진강이 어떠한 강이고 임진강에는 어떠한 경치가 있으며 남방 한계선 및 전통선이 되는 이 황포도배는 어떤 것이지 이런 내용을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올라오시면서는 지연한 강바람에 더불어서 자 우리나라 국민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들려줬던 황포도배 2절을 우리 미국 공연 마치고 이미자 선생님이 후계에 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추억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강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 왼쪽에 보이는 산등성에는 경기도 파주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와 연천군을 경계로 해서 임진강이 흘러가는데, 파주 쪽에 보시면은 나무가 많이 헹궈져 있다 싶어 하는데, 우리 연천에는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이유가 내포되어 있게 된다면 1996년 한번 들으셨겠죠. 1996년도에 파주 연천 군산에 물난리가 있었을 때는 바로 저 연천구 뚝방에까지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물에 잠겨있는 관계에서 저쪽에 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임진강이 오셨기 때문에 임진강의 발원지를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임지라는 글 자체가 군림할 림에다가 나루터 진자를 써가지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루터라 이랬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 위에 주차장에서부터 한참 동안 내려놓으시고 해도 임진강의 의미를 하신 그런 강인데, 자, 그런데 임진강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신라시대 때는 7번 구비처 끌려내려간다 해서 칠중하라 불렸었고요, 호로병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호로와, 뭐 과천, 교화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미 기억한다 이래서 사행강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는 임진강인데, 그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임진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자, 함경남도 두류산에 위치되어 있는 마식령 계곡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 경기도를 거쳐서 남한에서는 서원 연천 천국에서 어유지수에서 합승거리에서는 안탄강에 합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파주시 교화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까지는 임진강이고요, 그 뒤부터 한강하고 만나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그때 만난 시점에서는 이름이 임진강도 아니고 한강도 아닌 하나비 조자를 써가지고 조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2km를 통과한 뒤에 인천 앞바다 빠져나가는 장장 한 250여 킬로 정도 달한다는 우리나라에서 7번째 큰 강인데, 자, 우리 손님들께서 모처럼 말 임진강에 나태해 오시다 보니까는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보겠는데, 목본적으로 질문이 들어오시는 내용들은 우리 임진강의 수심을 여쭤보시는 분이 있고요. 자, 임진강에는 미물고기 어떤 것입니까? 또, 어느 분께서는 임진강의 물 색깔을 왜 시커멓냐고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첫째, 물 색깔이 시커멓게 보인다는 것은 현재 오염되어 있는 강은 아니고 2급수에 해당되는 맑게 포함입니다만, 우리 임진강은 형성 과정에서 화산이 폭발되는 그 용암에서 부시되는 마그마가 지층을 형성되기 때문에 밑에 수초 색깔이 다른 데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임진강은 검은 비옥색을 띠고요, 뻘 자체가 흑사 검은 모래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고, 자, 더욱이 암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임진강의 수심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임진강 수심은 한 3-4m
4호메다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착장에 있는 배가 정확한 위치는 임진강 중류 지역이 돼가지고 수심이 한 15~16m 이상이 되고요. 지금 이 배가 떠있는 이곳이 한 10여m. 그러나 저 끝에 가시게 되면 그 깊은 강이 갑작스레 40cm 낮아지는 여울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 여울목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배의 종착점이자 회항시점이라는 고랑포 여울목인데, 자, 고랑포에 대한 내용은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임진강에 오시다 보니까 많은 민물 매운탕 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판에 붙여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황복, 장어, 빠가, 매기 매운탕을 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진강에 오신 때문에 아십니다. 왜? 임진강은 예로부터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우리 임진강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말은 많은 민물고기가 산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민물고기 종류는 다 있죠. 붕어, 잉어, 숭어, 수와리, 빠가사리,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